오늘 경기 경희대학교의 홈 경기입니다. 경희대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곳 경기대학교에서 펼쳐지는데요. 홍상혁 선수에 이어서 백넘버 2번 김지승 선수 그리고 백넘버 9번 홍민기 선수 그리고 13번 류성주 선수 그리고 15번 문종혁 선수 마지막으로 18번 박태환 선수와 함께 리베로 선수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손주형 선수가 역시 먼저 들어오죠. 이승호 선수 그리고 강병모 선수 그리고 백넘버 11번 이창진 선수 알렉스 선수 그리고 10번의 김정호 선수 마지막 리베로 5번의 이현우 선수까지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자 강병모의 서브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군요. 서브 득점 강병모 포효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서브 에이스 스코어가 여전히 경희대학교에게 있는 상황. 아 지금 속공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점프터 슬랩패스 길게 올라갑니다만 빈 공간 없이 다시 한번 정돈 홍상혁이 아닙니다. 류성주 락에 걸리네요. 역시 신장 2m 4cm의 손주형 높은 벽입니다. 계속해서 서브 강병모가 넣겠습니다. 두 점차 앞서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 지금 평범한 플랫 서브라고 생각했는데요. 회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독들께서 와 계시니까 긴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행운의 서브 그대로 들어가네요. 지금 홍상혁의 센스 있는 득점. 지금 이제 프로 감독들의 얼굴을 쭉 보고 계신데요. 구단별로 다 한 분씩은 와 계시군요. 자, 더 싸 좋았어요. 여기서 속공이었고 디그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걸 넘겼어요. 살려냅니다. 다시 세팅. 자, 여기서 백어택 득점. 문종혁 강병모 선수가 앞선 서브에서 서브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한양대학교인데요. 한번 지켜보죠. 아 행운의 득점. 오늘 뭐가 되네요. 강병모 선수 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주전 세터 이승호. 아 이런 범실이 나오네요. 지금 이지석 선수의 서브 범실에 이어서 리시브 범실인데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넉 점차 22-18 왼손 서브 받아냈고 다시 레프트에서의 공격 살려냅니다. 멋진 디그 마찬가지 받아치는 레프트에서의 공격을 블락해내는 알렉스와 이창진입니다. 구자혁의 반대쪽을 좀 봤군요. 자 퀵 여기서 속공을 일단 방어해냅니다. 다시 이창진 라이트에서 자 블락을 읽어냈군요. 빈 공간을 한번 받고 이승호의 디그 다시 한번 랩트에서 공격하지만 빈 공간이 컸습니다. 아쉬워하는 이현우 그리고 홍상혁의 멋진 공격. 점수가 함부로 이렇게 길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홍상혁 세팅을 준비한 서브를 준비하는 문종혁. 자 방향을 좀 길게 봤는데 지금은 김정호를 칭찬을 할 수밖에 없군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아, 류성수 선수는 본인이 블락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랩트에서 공격 자, 블락 맞고 떨어진 공 다시 한번 멀리 봅니다. 류성주의 백어택 살려내면서 자 포메이션 정리 그리고 알렉스가 아닌 왼쪽에서의 철액이 득점. 아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안 꺼지네요. 지금 김정호 선수의 득점인데요. 자 기분 좋은 철액이 자 방향이 여기서 김정호가 우측에서 떠올랐었고 다시 이창진 이번 블락은 좋았네요. 박태환의 블락 다시 한번 류성주의 강한 서브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갔죠. 김정호를 일단 묶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창진의 백어택 자, 공이 살짝 높았는데요. 다시 안정화 그리고 세팅 경희대 기회였어요. 백어택 김정호
아 너무 길었네요. 리시브가 살짝 길게 빠지니까 놓치지 않았던 한양대학교 선수들. 자, 대각을 볼지 정방향을 볼지요. 정방향을 봤군요. 세팅 속공 여기서 이걸 받아냅니다. 알렉스 레프트 강병모 다시 살려내면서 이승우 정돈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창진 하지만 바깥쪽. 자 쳐내기냐 바깥쪽이냐 지금 주심은 경희대학교의 스코어를 선언을 했어요. 부심도 마찬가지고요. 네트 맞고 넘어온 공에 여기서 접촉이 됐군요. 터치 없이 선언됩니다. 아 여기서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방어를 해내네요. 네트 바로 이쪽 알렉스 강한 공격. 알렉스의 득점 또 두 점 차까지. 성형 이어서 마무리. 지금은 손주 형이 본인의 큰 신장을 제대로 활용을 했군요. 네, 행운의 득점이 오늘 좀 많았던 김정우 선수인데 그렇죠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김정우의 서브 아인입니다. 김정우의 서브 득점. 행운의 득점에 이어서 서브 포인트. 경희대학교에서는 주성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그대로 넘겨버리네요. 이런 게 이제 세터의 역할이 있대요. 최진성 선수의 득점. 자 이승우 점프토스 그리고 레프트에서 자 살짝 위태위태했어요.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백어택 강병모 블락에 걸리는 거죠. 22-14 아 2인이 선언됩니다. 류성주 결국 오늘 서브 득점을 한 점을 만들어내네요. 세팅 그리고 랩트에서 쳐내기 마지막 득점이 나오네요. 25-19로 3세트마저 경희대학교가 가져오면서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8승 2패 승률상으로는 인하대와 동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